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실제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고 그 천국의 헌법을 듣고 그 가운데로 지키는 사람들이 모임, 그 교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은 알곡만 와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아닌 가라지, 물고기라고 한다면 나쁜 것들도 같이 이곳에 있게 되고 또 알곡이로 곡식으로 뿌려졌지만 그것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축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좋은 이야기를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향 사람들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디서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의 소문이 이제 온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것부터 이게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은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분봉왕을 했던 왕은 이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 여기에 헤롯 왕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의 장남입니다. 헤롯 왕의 장남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베레아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다스린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방과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그 사해 오른편까지 포함되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원래 네 명이라는 사라는 글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네 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구석을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도둑은 재발을 드린다는 말이죠. 죄를 짓게 되면 도둑이 재발을 드리듯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보게 될 때 혹시 내가 벌받은 거 아닌가 심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얼마 전에 누구를 죽였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참수를 시켜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안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그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수 씨를 남동생 이혼을 시키고 자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된 사람이죠. 이것은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례관이 책망을 했는데 그 제수 씨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씨 아주머님하고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좋아가지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세리관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세리관은 안 보잖아요.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처럼 세리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차마 백성들이 세리관을 선지하러 따르게 되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 헤로디아가 시집 올 때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한 15살 정도 했는데 일부러 춤을 추게 했어요. 그래서 춤을 작게 잘 추게 해가지고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뭐 줄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엄마에게 찾아서 엄마 뭐 달라고 합디다. 세 여왕의 머리를 손 안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라. 잔인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로 뭐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여왕을 참수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수행을 시켰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의인을 죽였다는 이런 생각이 분범한 헤로디아 마음에 있으니까 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막 가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분명한 헤롯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귀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붙어다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한국 사람들도요, 무당이 구다잖아요. 무당이 다 구슬 하게 되면 자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에 아 그러면 엄마 나왔다고 막 여러분 안 보셨죠? 네. 엄마가 나와서 막 누구 이름 부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죽은 사람이 시집을 못 가서 죽었으면 죽은 사람끼리 결혼까지 시키고 막 이런 일까지 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즉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신을 먹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의 세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번 죽어버리면 예,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을 빼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그렇게 예, 흉내를 내느냐?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가 그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조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도 아니 헤롯 안디바도 이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 귀신이 되어서 나와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 소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잘못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중에 쫓아오면 다 귀신들이에요. 엄마가 아니고 자기 조상이 아니고 다 귀신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 네. 괜히 의인을 죽여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꺼리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나를 뭐 어떻게 하진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이죠. 죄라는 것은 언제나 들통나게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기 전에 여기서 회개를 해버리면 심판대 가서 회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분범한 헤롯.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헤롯 왕이시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헤어지시오. 어찌 죽지 않은 나 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빼앗아가지고 아내를 취합니까? 라고 책망을 했을 때 찌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찌름을 받았죠. 찌름을 받았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게 되면 더 큰 악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망을 들었을 때 빨리빨리 자기를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다는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장차 받을 심판이 무서웠다면 회개를 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하는 맹세, 사람 앞에 자기의 위신, 체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엔 나중에는 체면 지혜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위신은 선 것으로 하게 되면 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압원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할 것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받던 헤롯 안디바가 잘못해서 결국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을 때 함부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바람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그래야지 막 맹세를 해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손에 장을 지진다. 이현수 권사님, 왜 손에다 장을 지진다는 말을 하죠?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 이게 안 일어나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네. 깊은 맹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맹세를 하는데 왜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에다 손가락 하는 건 그 손이 온전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뜻을 말해요. 지진다 그런 거 보니까 장이 뜨거운 거 모양이네요. 중이 된장이 팔팔 끓는데다 손가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이 온전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확실히 내가 말한 것을 확실하다. 그렇죠. 네, 그것을 맹세를 하는 데 손에 장을 지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는 듣고 왔는데. 예, 지금은 그런 소리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손에 장을 지죠. 열 손가락 다 지죠.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 정도로 네. 하도 우리가 맹세를 하고 막 하지만 지키지 않고 또 그것을 신뢰했지만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하셔서 안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요. 자기가 그 살로메가 춤을 춘 걸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를 했다가 결국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계속 그만두게 되면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다가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됐을 때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동침을 하게 되니까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결국에 우리아를 이렇게 쉬게 했지만 우리아가 어떻게 내가 내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한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노숙하고 다시 전쟁터로 가야 되니까 전쟁터에 맨 치열한 곳에 앞에 보내서 죽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아도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간음을 하고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두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두계명.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나중에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후궁들을 대낮에 동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암눈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 회개했지만 그 다윗이 범죄한 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자기 자식 때에 가서 이렇게 또 자기 때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시기 전의 상황이니까 그 죄는 회개를 받았지만 죄의 벌은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십자가에서 받아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왕 때는 아직 예수님의 벌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한 것은 용서는 받았으나 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벌을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벌도 안 받아요, 지금.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망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차라리 내 안에 맞으면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맞으면.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약 간음을 했다 그럼 내일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 지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요 죄를 더 반복지 지어요.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도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회개하고 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 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이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헤롯 왕이 듣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서 왔으니 저 양반을 죽이지 않든 아니면 그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저 양반이 나에게 해코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헤롯 왕이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왜? 자기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서 쫓아옵니다. 예, 그러자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으니 무려 남자만 5천명이 모였으니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게 될 때 사람들을 막 치유하게 되는데 계속 치유하다 보니까 나중에 밥 먹는 것도 잊었어요. 뭐 하는 것도 잊어요? 밥 먹는 것도 아마 일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지워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들은 나는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먹고 와서 뭐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셨더니 다 먹고 열두 광주가 남았다. 여러분 열두 광주가 남았다는데요. 열두 광주리는 먹고 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안 먹고 처음부터 남겨둔 것일까요? 먹고 남은 것. 네? 먹고 남은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따로 떼놓은 것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먹고 남은 것인 줄 알죠? 먹고 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먹고 남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꼭 먹고 남은 것 같아. 20절 말씀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걷었다.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을 걷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열두 바구니에 창을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남은 것이 아니고, 기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바구니 다 이렇게 담아서, 이 바구니가,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50명씩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게해가지고, 그 광주리로 가져다 줬는데, 광주리는 어디서 났지? 내가 한때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광주리는 어디서 났지? 아니, 2만 명을 먹이려면, 그러면 광주리 사오려면, 광주리 값이 더 들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저 광주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광주리가요 이동 그러니까 그것이 야외용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가방이래요. 오늘날로 치자면 휴대용 가방 같은 것이어가지고 그 휴대용 가방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음식도 싸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 그, 저녁이 늦어서 못 가면, 거기서 잠을 자려면은, 따뜻한 옷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넣어갖고 다니고, 거기다가 점심도, 도시락도 넣어갖고 다니는, 이 휴대용 가방이랍니다. 그 광주리라는 게. 광주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것을 가방처럼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가방처럼 생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음식을 싸오고 거기다 음식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다 먹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점심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광주들 내놔라. 자기가 내놔라. 그래서 자기들 다 내놓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갖다 주고 나와서 보니까 그 떼어놓은 고기하고 떡이 열두 광주리가 남아있는 거 아시겠죠? 요거 남아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잔반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곳에서 열두 광주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왜 거두라고 그랬겠어요? 쓰레기잖아요. 그걸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들은 이미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주지 않은 것은 귀한 것이다. 이것도 언제라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나누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갈급함, 육체적인 배고픔도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배가 고파했을 때에 그들을 먹여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날에 이 둘 다를 다 채움을 받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베스다의 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먹을 것을 줄 때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빈 것으로 돌려보내고 오는 자. 주님께 오는 자는 항상 주님께서는 만족함을 얻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오라. 그러면 다 내게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빈으로 갔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그 사람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어요. 뭘 구하든 간에 주님께로 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할렐루야. 요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에게 오는 날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백성들이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그 제자들과 하여금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너희들이 가서 좀 먹여봐라. 예수님 왜 얘기했을까요? 네? 왜 얘기했을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으니,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답입니다. 틀린 건 아니고 맞았어요. 맞기는 맞았는데 상당히 고차원적, 구원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참 여기서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여기 5천 명이 아니 2만 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서 없었어요. 제자들도 먹을 거 없어요. 제자들 먹고 사먹으러 맨날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에 보면 우리가 동네 가서 음식을 사오잖아요. 그런 듯이 제자들 음식이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뭐하는 의미가 할까요? 하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내게 오는 자 절대 빈손으로 난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가장 원리 큰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또 하나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중물의 원리가 있어요.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작두샘에 이렇게 바가지가 물러가지고 팍팍팍팍 하면 나중에 그 한 바가지 바가지에 물러가면 물이 빨빨빨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작두샘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을 넣어야 나오는 거죠. 그거 안 넣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뽀뽀. 예. 그 작두샘이라고 작두. 작두라고 그러잖아요. 작두처럼 생겨가지고 작두 퍼프로 이렇게 예, 그렇게 옛날에 했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입이었어요. 예? 그래도 제가 팔이 튼튼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면은요 처음에는 별게 아니라 지금 나중에는요 숨이 헉거려요. 왜? 이거 물이 빠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그 통하고 고무 바퀴가 하고 있는데 고무 바퀴 나중에 좀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고무바퀴 새것을 집어넣으면 압력이 쫙 올라서 쫙 물이 올라오지만 고무바퀴 점점 달아지면 그 통 원통하고 그 고무바퀴 사이에 새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야 올라오지. 이 고무바퀴 딱 있으면 한 번만 해도 쓱쓱 물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아니라 막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근데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걱정해서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먹을 것을 사먹게 할까요? 제자들이 걱정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을 했으면 너희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것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뭐 하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하고 그냥 주시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고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먹이고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도 뭔가 저들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마중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 하는 것은 따라서 도둑놈의 심보다 누구 심보요? 도둑놈의 심보죠. 도둑놈은 심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둑놈의 심보예요.
오늘날에 그리스도 가운데 무슨 식구가 많아요? 도둑. 주님께서는 최고의 결과를 바라진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바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이들 불쌍히 여기, 야, 니네들이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그때 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들의 무리를 세보니까 무리를 세보면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르나치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다. 빌립은 머리가 좋은, 수학을 잘하는 아주 IQ가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계산을 잘했어요. 여러분, 계산 잘하는 사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계산 잘하는 사람 필요해요.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필요해요. 예? 네? 오늘날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빌립은 머리가 좋은 것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계산 잘하는 것만으로 주님, 여기요, 300데나르나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주님, 여기에 한 데나리온 밖에 없지만, 이 무리를 먹이려면 300데나르나치가 필요하네요. 그렇게 나와야 문의가 하나 될 텐데, 여기요, 300데나르나치 필요한데요? 이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래 안 되는데, 그 빌립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 그 칭찬했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였느냐? 안 되는 이들 먹이려면 하면 어떻게 하냐? 먹일 수 있는 게 다들 봤더니 너희 여러분들 한번 저기 이동용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시오. 그러니까 이동용 가방을 딱 열어봤네. 이동용 가방 안에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늦게 왔는지 두 개를 엄마가 싸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린아이의 이동용 가방을 참 열어보니까 그 공주리에는 도시락이 한 끼에 먹을 식사가 거기에 붙여져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그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봤을 때 그래 주님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면 뭔가 주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지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몇 배 뻥튀기를 했을까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몇 배의 뻥튀기를 한 거예요? 10배? 100배? 1000배? 2만배. 할렐루야. 몇 배요? 2만배! 아, 2만배 먹겠다 했잖아요. 그건 한 끼 먹을 그 식량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게 2만 명이 있으니까 2만배가 먹어도 12 광주리가 나왔으니 2만? 12명? 2만 신이 배가 나온 배가 엄청나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게 뻥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걸 시킬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말만 하지 말아야 돼요. 말만 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이 뭐 도와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아야 돼요. 뭐이라도 심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미나라로 심어야 나에게 곡식을 먹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입술만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오늘 김치 담그시다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죠. 실천해요. 실천하면 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해요? 네?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실천해요? 아니, 훨씬 사랑한 것보다 훨씬 사랑한 것보다 예?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말. 뭔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아주 이걸 중요한 그 뭐 최고를 심으라는 것은 말은 없어요. 최고의 결과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해보라, 다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에 한계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 최선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그것을 뭐 고기로 하든 미끼로 삼아서 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다. 아시겠죠? 꼭 우리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제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게 되자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계시는 저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면 농사 안 해도 살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이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들과 같이 있으면 이들이 나를 왕 삼으려 하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먼저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높임을 당할까봐. 하나님, 내가 섬기러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이 여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 자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람을 왔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연말에 뭐가 보이느냐? 제자들이 이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한 4, 5km 정도 떠난 거예요. 10년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마다 한가운데 정도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풍랑 때문에 괴로이 무전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고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괴로이 무전다고 죽을 맛 됐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 제자들은 무력이 나타난 거 아닌가요? 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깊은 물에서 뜨려요. 깊은 물에서 사람이 뜨려요. 어떻게 떠요? 구름 깊은 물에 어떻게 떠요? 어제도 저기 다 바닷가에 있고 뭐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입어야 분명 조끼를 입어야 뜨지 그냥 뜨니까 안 뜨죠. 좌측죠. 뭐가 입어야 떠요? 구명 조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영하는 게 아니고 발이 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물에 잠겨서 이렇게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물 위에가 다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우리들이 뭐 유령을 보는 거 있고 환상을 보고 있다 이 생각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암기가 막 풍랑이 일어서 막 자고가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오시고 있잖아요. 어른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 저기서 오고 있는데 옷이 없어서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에? 어른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 나가야죠. 당연히 마중 나가야지. 주님이 저기서 오시고 있는데 마중 나가야지. 어이구 주님! 만약 주님이 나도 걸으라고 하셔서 마중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냐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중 나갔어요. 이 땅에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 거예요. 어느 누가 무리를 걸어보겠어요. 어떻게 걸어봐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걸어갔어요. 근데 한참 걸어갔는데 다시 풍랑이 일어나네. 막 거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자기 다리를 보니까 어떤 상태에 지금? 물 위에 자기 다리가 있네. 이건 지금 종상이 아니에요? 종상이 아니죠. 내가 미쳤나 봐. 몰라 봐요. 예수님께서는 혼란 빠진 그 베드로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서 손을 잡아서 다시 건져 가지고 배로 데리고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자이신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주님은 예를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초자연적 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어디로 옮겼어요? 풍랑으로 옮기는 순간 풍랑 빠져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다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질 수 있을 수 없는 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말씀은 오늘도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일 수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안 바라보는 순간 내 풍랑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우리가 오늘 실족했다라는 것은 다 뭘 보여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 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향하게 되면 소망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풍랑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네. 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잖아요. 아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신 거잖아요. 배 물 걸어서. 그 잠자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네,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네, 그건 다른 이야기고 지금 물 위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오셔서 그때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 보고 배로 빠졌으니까 계속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딱 타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풍랑은 잔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풍랑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없어서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무리로 걸어다닐 수 있고 풍랑이 일어나도 변질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풍랑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거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엄습해오고 막 어려운 일이 찾아도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다가도 우리를 걸어서도 빨리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의 딱한 사정,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잔잔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나의 주인기를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어때요? 재발절이죠. 헤롯 왕은 세리바를 죽여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스스로 놀래서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니까 죄는 항상 회개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 마중물 없이는 안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조금이라도 심자 아시겠죠? 세 번째는 우리의 어려운 딱한 사정을 주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풍랑도 잔잔해진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